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시점을 못 박아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시장에 아무래도 좀 상단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의 결정 근거가 있을까요? 금리를 지금 인상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정도로 그 바닥 경기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수출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시각들을 한국은행이 좀 드러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국은행 입장에서 본다라면 종합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두 번째로서는 현재 지금 가계 부채 속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최근에 그 가계 부채가 약 4천억이 늘어날 정도로 이건 뭐 기업들 포함해서고요. 가계부채와 놓고 뭐 한 1,700억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속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계부채가 결국은 미국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빨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지금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고 한편에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물가에 대한 표를 잠깐 화면으로 잡아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물가 관리가 사실 최우선 그렇죠. 정책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을 좀 버린 게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이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가계 부채나 또 여러 부채들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좋아졌을 때 질서 있는 금리의 정상화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연내 한두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오면 어떨까요? 기업의 호재가 될까요? 악재가 될까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뭐 자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그 빚이 없이 운영하는 기업 같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뭐 그렇게 큰 부담이 되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다르죠. 우리가 뭐 한 1, 2억 정도 대출받은 상태에서 0.25% 포인트면 뭐 체감으로 느끼는 것들은 뭐 몇천 원 정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지금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한계 기업에 속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업 상장사 중에 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20% 정도는 이자 보상 배율이 일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기업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내는 것만으로도 헉헉대고 있는 기업이 전체 상장사 중에 한 20% 정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자 보상 배율 1 이하인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기준금리가 0.5%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뭐 두 차례 정도 하면 1%가 간다면 금리가 두 배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실적이 안 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많을 경우에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재 수준에서도 뭐 일부 뭐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죠. 특히 수출 기업은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내수라든지 지금 기업 실적들이 안 나는 쪽에서 본다라면 단순하게 두 배 이상의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를 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0.5%포인트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그 정상적인 정책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하는 총재가 정상화 단계로 간다라는 게 원래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지불 준비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시기를 저금리로 잘 견뎌왔는데 네. 이제는 다시 한번 정상화 단계로 돌아가게 된다라면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금리가 1%
1% 돼도 사실 초짜 떼는 정도 수준이지 저금리인 그렇죠. 건 예. 그렇잖아요. 한계 기업들이 과연 금리 인상의 여파가 있을지 계속 뉴스 체크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최근 들어서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경기 민감주 투자에 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뭐 장기 금리가 원래 높은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러한 차이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얘기는 장기 금리가 오르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그 모두가 다 보통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 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는데 이게 축소가 됐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현재 지금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고 장기는 오히려 경기 회복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네. 이론을 좀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사이클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증시에 있어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경기 민감주냐 이런 로테이션이 좀 돌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 금리의 하락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좀 더 짙어지다 보면 코로나는 확대되고 테이퍼링 우려가 커지게 되는 네. 이런 국면이 됐을 때 장기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은 또 금리 역전 현상까지 그렇죠.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민감주 투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신중한 관점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경제가 정상화돼야 금리도 정상화되는 건데 과연 시장에서 어떤 차례대로의 반응이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청년층의 비투 자금도 사실 저금리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많이 유입된 네. 상황인데요. 금리가 인상됐을 때 국내 증시의 침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금리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수준이 저는 그렇게 금리가 뭐 말씀하셨다시피 두 배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규모 자체가 비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다. 일부는 물론 부담이 뭐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결국은 이렇게 달려 있다라고 보여지죠. 주가 상승 속도 그러니까 지금 투자 자산에 대한 상승 속도와 금리의 상승 속도 간의 시각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더 상승하게 된다라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반영이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증시가 조금 답답한 흐름들 이런 흐름들 보이고 일부 주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비투는 분명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아마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 중에 좀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많죠? 예, 차익실현 매물이 이번 주 많았던 한 주였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예고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측에 대한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금리 인상 관련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시금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주, 보험주 등 금융주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보험주 중에서도 특히나 손해보험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민감한 은행과 생명보험주들은 이미 상승 랠리를 달렸고 그에 비해서 손해보험주가 상대적으로 2년간 소외됐다라는 분석인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은 손해보험 주를 중심으로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리츠화재입니다. 메리츠화재는 보험업계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전속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신계약도 업계 2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상위사와 장기 보험료 시장 점유율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어서 순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자산 규모에 비례한 수익률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물론 업계 내에서 최장 자산 평균 만기를 확보하고 있어서 금리 상승기에 지금 여력 비율이 하락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긴 하지만 지난 4월에 후순위채를 발행함으로써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봤고요. 5조 원의 채권을 재분류해서 금리 민감도를 낮췄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는 하반기로 갈수록 원수보험료 증가, 손익기준 성장에 따라서 주가 상승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하나손해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올 한 해 순이익 증가율이 73.8%를 기록하면서 유니버스 손해보험사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회사는 경과보험료 포트폴리오 구성상 자동차 보험 비중이 낮고요. 장기보험 비중이 높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다른 대형 손해보험사보다 돋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역시나 하반기 계절적으로 자동차 손해율이 다소 둔화되는 시기고요. 장기 사업 비율 개선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에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회사가 지난해 압도적으로 높은 폭으로 실손 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실적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평가고요. 여전히 주가는 그에 비해서 현저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현대해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은 이번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분기 손해율과 사업 비율이 모두 지난해 1분기보다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된 건데요. 남은 올 한 해도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개선이 보험이익 향상을 견인하는 가운데 사업 비율 하락도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 실손보험 개정을 앞두고 2분기의 보험 전환 수요에 따른 신계약 증가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손해보험주를 중심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네, 손해보험주 가운데 세 종목을 쭉 보니까 실적 전망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 알아봤는데요. 연내 금리 인상 시기는 10월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예, 일단 뭐 10월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월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에 또 다시 한 차례 금리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시장은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런 정도의 충격을 현재 지금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게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장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를 또 연말로 내려가서 또 금리 인상한다라는 것은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10월이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3~4개월 정도 있어서 이후에 있을 그런 모멘텀들을 좀 시장이 반영할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 수혜주 알아볼까요? 일단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본다라면 금융주를 가장 먼저 뽑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가장 크게 뽑힐 수가 있는 게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는 은행주와 보험주를 좀 볼 수 있는데 현재 보험사들, 보험주들이 조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죠. 쿠팡발 악재라든지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한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 지금 보험사들이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수혜주다라고 꼽기에는 너무 이론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은행주 같은 경우 금리 인상에 대한 예대 마진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의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 골라보면 될지 어떨지 은행주 한번 또 장 초반의 흐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 따라서 가장 사실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쪽이 부동산 쪽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집값이 그동안 또 폭등을 했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이거 뭐 코인판이 아니냐라고 예상할 정도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건설주의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건설사들 같은 경우 많은 부채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최근에 또 건설사 같은 경우 두 가지 관점이죠. 하나는 집을 짓고 나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집을 짓는 동안 부채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가 죽게 되면 결국 건설사들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들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면 첫 번째는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두 번째로 본다라면 현재 지금 새로운 주택에 대한 그 수요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 B2에 대한 것들 결국 한국은행이 걱정하면서도 잡아야 된다라는 게 B2에 대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산 버블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인데 결국 신규 주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현재 지금 새로운 서울시장에 대한 어떤 개발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금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조금 개발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건설사들의 대한 반응은 거의 뭐 제로 수준에 가깝지 않겠는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정책이 주택 공급 확대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건설주, 또 은행주, 보험주 쭉 알아봤는데요. 금리 인상 관련주 가운데 탑픽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은행주 중에 KB금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지금 가장 안정적인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비은행권에 대한 수익 구조가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대 마진에 대한 어떤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가장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KB금융에 대한 선호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 어제 종가 1% 상승으로 56,100원이고요. 밸류에이션은 12개월 예상 PR 5배 수준, PBR 0.5배 수준 이런 종목이 은행주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뭐가 더 낮은지 서로 좀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다 낮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비은행 부분의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KB금융 탑픽으로 꼽아주셨네요.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